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딥프리즈 시즌에 디자이너 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세부 내용은 이미 패치노트 영상에서 전해드렸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개발진의 코멘트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즌별 매트릭스를 먼저 비교하고 시작할게요. 공격대원 매트릭스입니다. 이하나는 수류탄을 뺏기자마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하나 대신 수류탄을 받은 그리드락과 핑카가 둘다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하나는 여전히 평균보다 핑률이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역시 그래도 수류탄의 존재가 무섭기는 합니다. 괜히 이번에 너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센스와 그림도 버프 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기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반적으로 공격팀 매트릭스가 역대급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어팀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워든이 이동속도 너프를 받으면서 안정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방어팀 매트릭스도 공격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밴율 비교입니다. 대처 자칼 도깨비가 순위만 조금 바뀌었을 뿐 3대장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워든과 이아나가 너프 후에 아예 리스트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어 밴율 비교입니다. 방어팀은 페닐레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헤비메탈 시즌에 미라를 제치고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라의 경우 이번에 드릴링 가젯에 방탄유리가 깨지는 너프를 받는데 지금은 2위에 머물러 있지만 미라의 밴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밸런스 패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내용을 수류탄의 너프로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수류탄은 쿠킹 기능이 사라지고 지연 시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발진이 생각하는 수류탄은 다른 보조 도구들과 비슷한 위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개개인의 특수 능력보다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퍼레이터 특성과 관계없이 단지 도구에 수류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오퍼레이터가 간택당하여 픽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서 오퍼레이터의 특성 그 자체에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수류탄 자체는 너프를 통해서 위력이 약해졌지만 수류탄을 사용할 수 있는 대원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방탄 가젯에 대한 카운터는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진은 이례적으로 이번 노트에서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여태까지 자신들이 시도했던 방법들을 서술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커뮤니티에서 수류탄 너프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개발진이 수류탄 너프를 검토하면서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테스트했는데 커뮤니티 투표에 있던 내용들과 비슷했습니다. 먼저 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데미지만 조종한 경우, 언더콕을 의식해서 이러한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언더콕에 대한 제약만 있을 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수류탄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요 방법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시도로 수류탄 자체의 데미지를 낮춘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치사율 자체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류탄의 직격탄을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로 데미지를 낮추는 방법을 시도했으나 이 경우 개발진이 원하는 수준으로 수류탄의 레벨은 낮아졌지만 수류탄 자체의 개성이 파괴되었다고 판단해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류탄을 2개에서 1개로 바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엔 수류탄을 두번 던지는 기회를 제거했을 뿐 숙련된 유저는 한 개의 수류탄으로 1킬을 가져가는 결과가 변함이 없어서 한 개뿐이어도 결국 수류탄 있는 오퍼를 픽하는 사태가 예상되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류탄의 폭발 시간이 랜덤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뭐 이거저거 다 해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시도도 해본 것 같은데요. 웃긴 게 실제로 커뮤니티 댓글에 이런 아이디어를 적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수류탄의 지연 시간을 3에서 5초로 랜덤하게 터지는 방식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공격은 수류탄을 정교하게 활용하지 못했고, 방어는 반응할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개발진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시즈라는 게임에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을 추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아서 폐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진은 수류탄 너프는 절대로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구를 조종할 때 스킬 활용법의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어쩔 수 없이 쿠킹이라는 스킬 활용법을 삭제하는 수밖에 없었고, 대신 섬광탄처럼 바운싱에 따른 지연 시간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류탄 쿠킹 삭제는 국내를 막론하고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토론이 활발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의 영상을 따로 제가 업로드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퍼레이터들의 밸런스 패치 내용입니다. IQ는 수류탄이 추가되었고 코만도의 화력이 조정되었죠. IQ가 외부 광합역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충격 EMP를 채택하고, 방어팀의 방탄 가젯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려면 수류탄을 채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진은 IQ의 다양성과 유용함이 늘어났기 때문에 OOE 코만도의 화력 감소와 반동 증가를 통해서 약간의 페널티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은 곤식스 충격 EMP를 없애고 수류탄이 추가되었는데요. E1D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류탄을 던져 홀딩하는 방어팀을 강제적으로 E1D에 탐지되도록 하는 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스는 곤식스를 뺏기고 수류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림처럼 낮은 포텐셜을 유지하고 있던 캐릭터라 계속 버프를 해주고 있는데요. 헤비메탈 미드 시즌에 그리드락이 수류탄을 받았었는데 센스도 이번에 수류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 예거의 ADS가 리워크되기 전 ADS를 빼고 수류탄을 던지는 스킬이 지금의 언더쿠킹처럼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던지는 스킬을 가진 오퍼는 수류탄을 안 주고 있었는데요. 그리드락이 이 룰을 깨고 지난 미드 시즌에 수류탄을 받아갖고 꽤 괜찮은 포텐셜을 보여주고 나니 센스도 수류탄을 준 것 같습니다. ROU 프로젝트를 이제 ADS나 마그넷을 빼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사입니다. 연막 대신 수류탄을 받았는데요. 크레모어 충격 EMP 연막탄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연막탄을 기용하는 유저가 전체의 15% 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15%에 해당하는 유저인데 이걸 뺏겨버렸네요. 기왕 안 쓰는 가젯이라면 대신 수류탄을 주자 해서 연막탄 대신에 수류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탈론 방패와의 시너지를 고려해 홀딩 방어팀을 밀어내는 용도로 쓰라는 의도 같습니다. 블랙비어드입니다. 사실 블랙비어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삭하고 부서지는 방패에 있지만 수류탄도 나쁜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레펠링을 워낙 자주 하는 오퍼레이터니까요. 근데 또 레펠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웃풀 견제용으로 크레모어도 기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젯을 맵별로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피탕은 충격 EMP가 추가됩니다. 오사랑 사실 홀딩 오퍼 몰아내는 같은 양상의 오퍼인데 아무래도 충격 EMP가 다른 오퍼로부터 많이 빠지다 보니 이런 옵션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림은 충격 EMP가 추가되고 접착 폭약이 사라졌는데요. 원래 헤비메탈 패치노트 페이지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강력 접착 폭약은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림의 도구는 강력 접착 폭약, 충격 EMP, 크레모어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들은 그림의 1차, 2차 버프에 따라 바뀐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IQ랑 또 코만도 무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브앤테이크 같습니다. 그리고 6년차 세 번째 시즌에 방탄유리 메커니즘이 바뀌면서 이제 방탄유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젯, 블랙미라와 이브라이, 탈론실드, 방탄카메라, 이동식 방패는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근접 공격과 드릴링 발사체에 유리가 깨지는 것인데요. 이제 애쉬의 파쇄탄, 칼리의 V랜스, 퓨즈의 클러스터는 모든 방탄유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드릴링 가젯 중 유일하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젯은 제로의 아르거스 카메라로, 아르거스는 기도 비닉을 위한 가젯이라 조용히 벽을 뚫는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스트로는 이브라이의 과열 시간과 쿨타임이 버프를 받고 개수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죠. 마이스트로는 간접적으로 계속 피해만 보고 있던 대원이었습니다. 방탄유리 근접으로 깨지게 바뀌고 외부에다가 캠 깔면 10초 있다가 꺼지고 플로레스랑 브라바 같은 신규 대원 나오고 곤식스나 충격 EMP도 나오고 도깨비가 버프 받으면서 캠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뺏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수류탄을 가지고 있는 대원이 5명이나 더 늘어나니 이제 3개 정도는 돼야지 후방에서 든든하게 캠을 운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맵풀 변경 내용입니다. 밸런스 패치보다 이 내용을 더 반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지금 인플루언서들 일부와 해외 유저들에게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킹조지랑 비키니보디 같은 유튜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뭐 걔들은 원래 반쯤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이너 노트로 알아보는 개발진의 의도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뭐다? 테러리스트 헌트를 삭제한 건 용서할 수 없다. 저는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리는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